한수원의 경기 충북 보은 공설 경기장에서 한기성 먼저 홈팀 보은 상무의 선발 명단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권혜미 골키퍼, 한아름, 문성미, 임이랑, 김지원 그 앞선에 권한을과 심효정이 위치합니다. 이선에 김원지, 김민진, 반도영 그리고 최전방 안상미 선수가 임희영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경주 한수원 김혜린 골키퍼, 서아리, 정영아, 김혜영, 박세라 앞선에 아스나, 박예은, 이선 전은아, 이금민, 이네스 그리고 최전방 나이 선수가 어영국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경주 그리고 지난 6라운드의 기억을 되살려 연패를 끊어내야 하는 보은의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 한수원, 화면 오른쪽에 홈팀 보은 상무입니다. 보겠습니다. 문성미 앞쪽으로 길게 왼쪽에 한아름 있습니다. 한아름 열렸죠. 한아름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딩! 골문과는 거리가 다소 있었습니다. 안상미 선수의 헤딩. 선수들이 되도록이면은 네, 전진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박스 안쪽 네, 연결했습니다. 태클! 끊어냅니다. 이김민을 향했던 패스. 네. 아직까지 이네스가 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 사이에서 벗겨냈어요. 안쪽으로. 하지만 권혜미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한아름 선수의 태클이 이금미와 나이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네스 선수의 돌파 장면. 네. 아, 여기서 또 스텝을 정확하게 보고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내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수들이 경주 한수원 선수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아, 안쪽으로 연결됐어요. 이네스 꺾어줬습니다. 이금미 슛! 떴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이금민의 슈팅. 네. 지금은 한아름 선수의 볼 처리가 다소 아쉬운 장면이었고 네,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경주 한수원 선수들이 슈팅까지 연결을 해냈습니다. 자, 여기서 아스나 선수가 공을 가져왔고요. 네, 이네스 선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금민의 슈팅. 크로스바 상단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라인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네, 앞쪽으로 박스 안쪽까지 연결됐습니다. 1대1 상황 슈팅 벗어납니다. 아, 네. 나희 선수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네. 나희가 절호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권혜미 골키퍼는 굉장히 각도를 잘 좁혀서 네,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이네스가 라인을 타고 들어왔던 나희 선수를 봤고요. 나희 선수의 오른발 슈팅. 완벽하게 공간을 좁혔던 권혜미 골키퍼였습니다. 자, 이 찬스는 두고두고 생각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 찬스가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 보은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앞쪽으로 패스 연결됐습니다. 이네스. 이네스. 박스 안쪽에서 꺾어줬습니다. 슛! 골! 스코어 1대0! 네, 이네스 선수 정말 침착하게 사실 본인도 욕심이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이금민 선수를 정확하게 보고 연결해줬습니다. 이네스 선수가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금민 선수와의 셀레브레이션. 네, 아, 세레모니를 준비해온 것 같네요. 오늘 경기를 마지막으로 WK 리그 무대를 떠나는 이금민 선수. 확실히 리그 득점 1위답게 오늘 경기 역시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이어졌던 사실 박세라 선수의 패스가 정말 일품이었고 네, 이네스 선수는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옆으로 툭 내주면서 이금민 선수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이네스 선수에게 향한 이 패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네스 선수는 욕심 부리지 않고 이금민 선수에게 이 득점까지 양보하면서 스코어 1대0. 오늘 경기 경주 한수원이 앞서 나가겠습니다. 자,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겠다 그런 말을 했던 이금민 선수였는데 확실히 경기 선식입니다. 경주 한수원이 박스 안쪽에서 계속해서 욕심내지 않고 동료 선수를 찾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금민에게 이금민 한번 걸렸는데 공 살아 있습니다. 이금민 슛! 골! 스코어 2대0. 오늘 경기 이금민이 멀티골을 완성합니다. 네. 아, 지금도 선수 굉장히 좋은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금민 선수는 뭐 정말 놓치지 않네요. WK리그의 득점 1위 이금민. 우리는 이 선수를 잉글랜드 무대에 보내기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금민 선수가 비었거든요. 네, 지금 아스나 선수가 정확하게 이금민 선수가 달려들어가는 움직임을 보고 아주 정확한 스루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권혜미 선수가 한번 건드려 보는데 성공해 봤지만 공이 나가지 않고 이금민 선수가 이 공을 확인하면서 골문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네, 아, 지금 보은 선수들이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양손을 올려 보였습니다. 박스 안쪽 올려줬습니다. 헤딩! 박스 정면으로 갔습니다. 직접 슛! 권혜미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노마크였을... 자, 여기서의 헤딩 처리. 박스 정면에서의 슈팅을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침착한 이 슈팅. 하지만 권혜미 골... 슈팅! 크로스바 상단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 마무리 스코어 2-0. 경주 한수원이 보은상무를 상대로 두 점을 앞선 채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전반 초반부터 사실 경주가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소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보은상무, 화면 오른쪽에 경주 한수원입니다. 심효정 중원으로 권하늘이 좀 더 앞쪽으로 아, 밀어줬습니다. 김한상 슛! 오! 막았어! 김혜린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하지만 공은 아직 박스 안에 살아있습니다. 앞쪽으로! 자, 지금은 김혜린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아, 지금 김원지 선수가 돌면서 마지막 슈팅 임팩트까지 정말 좋았거든요. 자, 김원지 선수의 슈팅, 권한을 선수가 침착하게 비어있던 김원지를 봤고요. 네, 하지만 김예린 골키퍼가 정말 말 그대로 슈퍼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두 명의 상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개개인이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그 과정에서 집중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은하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네, 아, 지금도 사실 수비 숫자가 모자라지 않았는데 전은하 선수가 이렇게 또 자유롭게 슈팅을 할 수 있게 놔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전은하 선수가 아무에게도 마크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슈팅이 골문을 살짝 권한을에게 권한을 네, 한번 앞쪽으로 쭉 치고 쳐줬습니다. 김원지. 박스 안쪽 김원지 슛! 김원지 슛! 골키퍼 정면입니다. 김혜린 골키퍼가 계속해서 선방해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김원지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와주면서 권한을 선수의 방금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전반전에는 기록하지 못했던 슈팅들도 지금 보은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의 경기 기대됩니다. 유효 슈팅이 벌써 두 차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좋은 슈팅들 권혜미가 보였고요. 올려줍니다. 낮게 깔아줬는데 박스 안쪽에서 공 살아있어요. 슈팅! 골키퍼 정면입니다. 네, 아, 권혜미 골키퍼 가까운 곳에서 또 있었던 굉장히 강한 슈팅이었는데 안정적으로 잘 잡아냈습니다. 권혜미 골키퍼의 선방. 자, 지금은 박스 안쪽에서 한번 선수들끼리 엉키면서 우당탕탕하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네, 아, 김지원 선수가 사실 먼저 처리를 해줬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놓치게 되면서 또 경주에게 슈팅을 하나 더 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는데 그대로 남경민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네, 박스 안쪽에 동료를 봤습니다. 헤딩! 오! 이번에도 김혜리 골키퍼의 선방. 네, 지금 안상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헤딩 보여줬었는데 김혜린 선수 오늘 대단합니다. 박예은. 네, 지금 앞쪽으로 연결됐어요. 이금민 슛! 골! 네. 스코어 3-0! 이금민 선수가 결국은 해트트릭을 네,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WK리그를 떠나는 이금민! 오늘 경기 그 작별 인사는 해트트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댓글로 또 예상을 해주신 대로 네, 해트트릭이 달성됐습니다. 우리는 자, 지금 이 패스였는데요. 네. 라인을 타고 들어오던 이금민 선수였거든요. 틀어진 순간을 놓치지 않고 또 좋은 패스를 통해서 좋은 마무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경기 경주가 보은을 상대로 3-0으로 승리하면서 최근 경주의 돌풍이 이어지겠습니다.